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 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흗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빈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빈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빈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흗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랬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랬날에 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거둬처럼 두르셨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세세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골짜기마다 샘물을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남을 돕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 손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 당신 손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보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팬 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이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을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풀과 팔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고 장작 제단 위에 올려 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웨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 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지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뒤로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부러움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편안하리이다. 하느님 날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일어서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믿는 이들의 아버지신 하느님, 온 세상에 하느님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일찍이 하느님의 종 아브라함을 만백성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하신 맹세를 빠스카의 성사로 이루시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새 사람이 되어 충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샛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번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번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번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원자. 그분께서는 온 땅의 하느님이라 불리신다. 정녕 주님께서는 너를 소방맞아 마음 아파하는 아내인 양, 태방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인 양 다시 부르신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 드린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내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가엾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 가련한 여인아, 강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아, 보라, 내가 석류속을 너의 추춧돌로 놓고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세우리라. 너의 송강키틀을 홍옥으로, 너의 대문들을 수정으로, 너의 성벽을 모두 보석으로 만들리라. 너의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 내 아들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후인은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조들에게 후손들의 번성을 약속하셨으니 저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시어 일찍이 선조들이 믿었던 구원이 이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부리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역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를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샘,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신비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생명의 계명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예지를 배워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땅에서 살며 남의 나라에서 늙어 가느냐. 내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더럽혀지고 저승으로 가는 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되었느냐. 내가 지혜의 샘을 저버린 탓이다. 내가 하느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너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으리라. 예지가 어디에 있고 힘이 어디에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장수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눈을 밝혀주는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리라. 누가 지혜의 자리를 찾았으며 누가 지혜의 보고에 들어갔는가. 모든 곳을 보시는 그분만이 슬기를 아시고 당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찾아내신다. 이 세상이 영원하도록 마련하신 그분께서 그곳을 네 발 가진 짐승들로 채우셨다. 그분께서 보내시니 빛이 가고 그분께서 부르시니 빛이 떨며 복종한다. 별들은 때맞추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그분께서 별들을 부르시니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기들을 만드신 분을 위하여 즐겁게 빛을 낸다.
이분께서 우리 하느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께 견줄 수 없다. 그분께서 슬기의 길을 모두 찾아내시어 당신 종 야곱과 함께 당신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러고 나서야 땅 위에 슬기가 나타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슬기는 하느님의 명령과 같이 길이 남을 율법을 기록하는 책이다. 슬기를 붙드는 이는 살고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죽는다. 야곱아, 돌아서서 슬기를 붙잡고 그 슬기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 내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내 특권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지 마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도 두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은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일어서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어 언제나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니 세례로 새로운 자녀들을 끊임없이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까.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소리 두 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이다. 가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가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이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이다. 가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일어서십시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